동요 콘테스트. 동요 콘테스트. 펜션의 새 동요 콘테스트. 아빠들의 노래 실력을 검증할 장래의 착시. 동심으로 돌아간 샤이니 가족의 즐거운 노래 팩트. 과연 최악의 점수를 차지한 기록의 아빠는 누구? 샤이니 아빠의 탄잠을 깨운 기상 미션. 더 자고 싶다면 기상송을 완벽히 불러라. 사생결단 왁자지껄한 샤이니 가족의 아침이 펼쳐진다. 과연 아침밥을 차리게 될 주인공은? 그리고 지난주 스스로 지나간 정혁이 복불복이 왔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복불복 쌈은 누가 먹을 것인가? 매운 쌈을 먹고도 포커페이스한 오니 아빠. 이 정도면 통과 아닌가요? 그래서 펼쳐진 복불복 2탄. 하나 둘 셋. 과연 복불복에 당첨된 불운의 샤이니 아빠는 누구? 채널 고정 지금 공개됩니다. 하나, 둘, 셋. 드세요. 드세요. 뭐야, 목 들어있어? 뭐야, 목 들어있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소금물? 얼마짜리 제가 한 모금만, 한 모금만. 자, 염분의 농도가 얼마나 되십니까? 바닷물 정도. 어미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설거지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럼 우리는 쉬러 갈까? 그럼 자, 정말 고생하고. 종이컵 정도는 내가 싸서 줄게. 뭐야 이거? 1박 2일하고 왜 패밀리랑 섞었어? 이게 뭐야? 이렇게 어딨어요? 나는 일 잘하는 일 잘하는 일 잘하는 일 잘하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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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아빠! 언니 아빠! 유부님! 그럼 우리 쉬러 갈까? 그래, 쉬자. 가자! 렛츠고 넘어. 고생해요. 언니 아빠. 일 잘한다고 유부님이 인정해줬어. 진짜 신인가요? 결국엔 벌칙 받은 두 명인가? 괜히 했어. 아~ 괜히 했어. 포커페이스 괜히 했어. 참 난감하구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니? 슬프다 나. 나는 이걸 좀 치워야겠어. 여보 빨리 좀 해요. 이거 설거지 할 때 중량이 얼마나 돼? 이게 설거지는 잘 되시나? 이거 얼마나 짜야 돼, 세제? 두 번 정도요. 우리 저번에 빨래하다가 거의. 형, 그건 너무 심했어. 나 그거 너보고 멘트하다 그랬어. 형 보고 억지로 이런 거지. 한눈에 반했지. 나도 별로 불안하지 않네. 날 일을 죽자. 다행이다, 안 걸려서.
진짜. 이분이가 오뉴 아빠 바로 거기서 오뉴 아빠를. 혹시 민호 형 형 가는 거 있어요? 바로 종현이 아빠를 딱 불렀어야 되는데. 종현이 이런 거 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한번 걸렸어야 되는데. 원래 설거지 할 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매력적인 거래. 뭐야? 저기 내가 정했어. 조심했어. 난 참 매력적인 사람이야. 난 뭐 할 때나 말이 많으니까. 나는 좀 잘할 것 같아. 설거지도 이렇게 닦는 것 같아. 결혼해도 평생. 자, 키가 공개 구분하고 있어요. 공개 그리고 설거지를 네. 평생 동안 하겠다고. 내가 별로 옆에 있을 필요가 없죠. 어, 가서 놀아. 그지? 저는 끝. 수고하세요. 어디 가서 놀까? 집에 종육은 저렇게 나 시켜놓고 재밌게 놀고 있다, 그지? 복수할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들 녀석. 야! 설거지 끝. 원래 귤이 이렇게 많으면은 저글링 해줘야 돼. 저글링 해줘야 돼. 실패하면 안 돼요. 실패하면 안 돼요. 오. 요 정도만 할 수 있다. 우리 이거 쓰다. 역시 놀러 왔을 때 노래를 소화도 시킬 겸. 네. 나 너무 배가 불러. 항상 노래해야 되는 거야? 언제나. 우린 가수니까. 우린 가수니까. 일단 유근이 시방에 맞춰서 일단 동요부터. 어? 동요? 동요부터. 하지만 뭐 자기만의 색깔을 재해석해내요. 알지? 유근아. 맛있어. 누구 어느 아빠 먼저 노려볼까? 언니 아빠. 언니 아빠. 언니 아빠. 언니 아빠. 야 이거를 날 그냥. 죽이려는 거니 날 그냥. 제일 좋아하는 거니. 오뉴 형 무슨 노래 하시거든? 동요 하면 또 노을이지, 노을. 다음은 누가 할까? 직점이래요. 오뉴 아빠. 오뉴 아빠 했어. 직점이래요. 오뉴 아빠. 오뉴 아빠 했어. 다른 아빠. 오뉴 아빠 했어. 다른 아빠. 직점이래요. 키 아빠. 키 아빠 아까. 나뭇가지에 실처럼 날아들 솜사탕 꽃 하얀 눈처럼 피고도 깨끗한 솜사탕 엄마 손 잡고 나들이 갈 때 먹어본 솜사탕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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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근아, 다음은 어떤 아빠가 할까?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언니 아빠랑 키 아빠 말고. 제가 먼저 못했으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누구? 정현이 아빠. 육상을 갈아요. 맞아요. 혹시 가수? 가수 무슨 생각 온다 자네? 자네 가수 무슨 생각 온다? 자 유근아 어떤 아빠가 부를까? 유근아 이 눈 찍어보고 이거 야 너 이거 민호 아빠야 지금 민호 아빠 내일 가고 있어 우리 함께한 맹세를 위해 모든 걸 갈 수 있어 힘든 시간들이지만 난 웃을 수 있어 아, 못 이겨버리겠어 바로 지금이야 민호야! 정리만 나왔다, 정리만. Your score. 나쁜데? 야, 나 형장이 직접 했는데. 누가 보니까? 오, 나만 이거. 난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츠 파이리 거북이 버터풀 야노라 기존 쪽도 가서 맞아 피카피카 우리는 모두 친구 야 정유근 씨의 화려한 애드립 유근이의 피처링 우와, 말도 안 돼. 좋아요. 우와, 말도 안 돼. 좋아요. 우와, 말도 안 돼. 우와, 말도 안 돼. 좋아요. 야, 우리 가수야겠는데, 유니? 쌍마이크.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춤추고 노래하는 예쁜 내 얼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 뚱뚱해 엄마 곰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유근아 나 가수 해야겠다 유근이 점수 보자 점수 야, 와 가수 유근아 몇 점이셨죠? 몇 점이셨죠? 가수 유근아 샤이니 리더 온유님 피곤해서 좀 자야 되겠어 야 이거 온유 형이 체면이 말이 아니야 온유야! 예쁜 짓!
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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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나. 아빠 잡아야지. 아저씨 비켜주세요. 해 이제. 아저씨 비켜주세요. 한 번 더. 한 번 더. 오늘은 펜션으로 날 댄스 교실. 자, 태민아 팝핀을 가르쳐줘. 이렇게 힘을 이렇게 뺐다가 확 쥐는 거야, 알았지? 야, 힘을 확 주는데?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뭐 불협화음이야? 하나, 둘, 셋. 별 리가 없잖아. 되게 좋아하는구나, 너. 유근아, 키 크기 아까 키 크기? 주자 평양 마사지 받는 것 같은데? 아침 식사 준비를 피하려면 노래를 불러야 한다. 불꽃 튀는 천재. 아무도 샤이니아빠를 못 말려. 피도 눈물도 없는 희상충 부르기. 과연 아침밥을 차리게 될 아빠는 누구? 그리고 한층 업그레이드 된 애정적 페스트. 누구의 마음을 얻기 위한 샤이니아빠의 사생결단. 과연 승리를 거머쥘 아빠는 누구? 잠시 후 공개됩니다. 한번 들으시고 선착순으로 똑같이 따라 부르는 사람은 아침밥 면접권을 드리겠습니다.
아침밥을 안 먹는 거예요? 아니야, 아침밥은 만들어 주셔야죠. 자, 음악 큐! 음악 큐! 음악 큐!
승리다 자유서 일어나고 승리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를 닦자 윗니 아래 입 닦자 꼭꼭 씹어 밥을 먹고 반갑게 인사하고 옷을 입자
가방 메고 인사하고 애들이 파는데 가방 메고 눈치원에 갑니다 씩씩하게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주 간주 무슨 노래를 할래요? 미치겠다 내가 내 소녀시대거든 운영은 소녀시대야 여기 사용 못하면 자 준비 시작 둥근애가 떴습니 탈락! 아이가 안 돼. 이거 방송 다 나왔는데 전국의 모든 어린아이들이 이거 안 돼. 여러분,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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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하세요. 탈락! 둥근 애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일에 닦자. 이쪽 저쪽 아 큰일이다 나와 나와 한 번 더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좀 이따 해 다 한 번 더 해도 되는데 둥근애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간주가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야 꼭꼭 밥을 먹고 밥을 먹고 가방 메고 인사하고 유치원에 갑니다 아빠입니다 저 자면 되죠? 아 나 잘 거야 잠 다 깼어 나 오더 해야 돼 오더 페미니한테 나 한 명 딱 정했어요 우리 팀에서 잠이 제일 많은 사람 그럼 난 아니다 이틀 숨긴 사람이긴 이틀 숨긴 사람이긴 잘 쓰고 있는 사람이 있대 그래 나 인사 안 썼어 쓰고 있었어 야 너밖에 없어. 아, 나야! 아, 진짜. 나 뒤에서 들었는데 네 양말 색깔이 별로 마음에 안 든대. 아, 진짜. 아, 진짜. 이태민 때문에 진짜. 진짜. 참 닭했어, 이런. 태국 팬 버전. 나 동요가 이렇게 살벌할 줄은 몰랐다. 잠이 안 와. 꼭 손을 넣어서 이만큼 여기까지. 국민 체조 시작.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안 봐. 일어나셨어요? 둘, 셋. 올라가. 더 올라가. 취사 어떻게 해요? 취사 어떻게 아! 앞에 있잖아. 나를 잡고. 여기, 여기. 어디부터? 아니. 아! 설마. 선이 꼽혀 있어. 진짜야. 빨리 해, 배고프다고. 배고파. 태민아, 너 손으로 씻고 하는 거니? 어. 태민이 안 씻었을 것 같아. 왜요? 원래 이렇게 하나? 뭐 하는 건데? 양파 썰는데. 양파 썰으면 뭐 하게? 양파 국만 되게? 잘 썰어야지 어떻게 나쁘지? 고추를 뭐 하게? 아 왜 신경 쓰세요? 우리가 먹을 거니까 신경 쓰지 그래. 당연히. 상피자. 카메라.
이봐. 몇 명이죠, 총? 여섯 명. 야, 밥이 너무 많아. 아이, 거의 제자리. 부딪히는데? 조인이 형 조심. 뭔가 왔어. 밥이 너무 많아. 응? 뭘까? 안 된 거 같네. 하나, 둘, 셋. 일단 국물을 시식할게. 그럴까요? 바르죠? 야, 나쁘지 않아. 오,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설탕 넣었니? 아니요. 맛있어. 친구들아, 아이들 잘 먹는다. 밥도 잘했는데? 여행와서 이렇게 고기도 먹고 아침밥도 해먹고 이렇게 재밌게 놀았는데 뭔가 좀 허전하지 않아? 꽉 찬 것 같은데요? 꽉 찬 건가? 너무나도 꽉 찼어. 너무나도. 하지만 나에겐 아직 남은 게 하나 있다. 아니야, 꽉 찼어. 그걸 위해 내가 준비했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쓸렸어. 이렇게 볼 줄이야. 이건 또 뭐래? 쟁반 노래왕이야? 짜잔! 이번에는 애정도 테스트를 할 거야. 근데 이번엔 좀 색다른 애정도 테스트야. 자, 내가 당신보다 믿거든? 내가 얘보다 믿거든? 좋은 아빠한테 가네요. 민호 아빠랑 오니 아빠 중에 좋은 아빠한테 가는데. 자, 준비. 누구나! 오니 아빠! 민호 아빠, 이분이. 시작! 시작!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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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예! 누구나! 러비러비버비버비버. 이겼어! 아니, 베라모, 베이베. 하이파이! 야, 헬란 소리가 나와! 아니, 베라모, 베이베. 아니, 너, 여기서 떨어진. 자, 그러면 유나. 유구나, 이제 좋은 아빠한테 가는데. 이제 좋은 아빠한테 가는데. 자, 하나, 둘, 셋. 시작. 가자. 시작. 하는 거지 지금. 야, 유빈이가 내가 그때 옷 사줬을 때 힙합 스타일 너무 마음에 든 거야. 한우식당 간 거야? 한우식당 간 거야? 하나, 둘, 셋. 유구나, 유구나. 유구나, 유구나. 민호야, 너 5등이냐? 네. 엄마!
다시 불러줄까? 유근아. 한번 더 할까? 유근아. 우리 아빠 중에 자. 컴온 요. 유근. 시작. 일로와 일로와. 야! 야, 나 모태 빙빙이야, 나 모태 빙빙이야. 그래서 나 민호보다 높아. 아, 민호보다 높아. 나 해볼까, 둘이? 야, 나 김기범 이런 사람이야.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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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야, 해봐. 유근아, 일로와, 일로와. 아, 팔 벌리지 마. 유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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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여기 두 아빠 들 유근아, 두 아빠 들 아니, 여기 두 아빠 들 유근아, 두 아빠 들 아니, 여기 유근아, 유근아, 유근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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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근이가 뛰어갈 때 어떻게 뛰어갈지 알아? 왜 키한테 하는 별로야? 아, 아니야. 아니야. 키한테 해봐. 해, 제가, 내가 민호, 내가 민호야? 유근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다시 해요?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갈까? 하나, 둘, 셋! 가자! 역시 어장관리의 최고 유근이. 민아한테 간 거 아니야? 아, 대박. 저 둘 중에 한 명, 유근이. 더 좋은 아빠. 갈까?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시작! 유근아, 괜찮아. 부전생 했으면 됐어. 뭐. 유근아, 나 태미야, 나 해볼게. 유근아, 꼭 찾아볼까. 유근아, 가자. 가자. 야, 들어. 좋은 아빠 선택하는 거야. 유근아, 재밌는 건 태미를 택하는 거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너가 과연 버려야지 않느냐? 과연 버라이어티 아느냐? 아, 버라이어티보단 우정이었어. 불쌍한 거야? 시그네서? 시그네서?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나가 해봐, 그럼. 나 나이를 우정이 됐다. 어떤 게 되겠지? 유근아, 둘 중에 한 명. 더 좋은 아빠. 유근이가 더 좋은 아빠. 하나, 둘, 셋. 고! 여기서 만약에 태민이가 좋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결승전 결승전 나왔어 결승전 하자 유근아 공략. 아빠들 공략 들어볼까요? 공약을 들어봅시다. 기아빠 공약 시작. 네, 저는 평소에 하던 그대로 유근이의 마음을 사로잡겠습니다. 이렇게. 좋았어. 원희아빠 시작. 카피한다고 가만히 있지 않겠어. 제가 유근이에게 뽑힌다면 꽉 안아줄게. 뭐야. 됐어, 볼게요. 좋은 아빠, 유근이. 룰이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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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기 내려놔. 계속 그래?
아, 왜 그래, 나한테. 야, 우리가 계속 도와줘. 도와줘.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다시 해봐. 결승전인 만큼 3판 2선 승제 가자. 3판 2선 승제?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자, 결승이니까. 나오라니. 자, 가는 거야. 하나, 둘, 셋. 자, 가는 거야. 하나, 둘, 셋. 고! 이야! 한 번 나왔어. 유근이, 일로. 착하구나, 너. 다시 한 번.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빠, 아. 천천히, 천천히 가, 천천히 이번엔, 알았지? 누구 고를 건지 유근이 정했어? 정했어, 유근이? 아빠한테 살짝. 말했어, 오. 진짜로 말했어. 하나, 둘, 셋, 고! 아! 라! 자, 핵반 됐죠? 됐죠? 아! 라! 자, 핵반 됐죠? 됐죠? 왜 진짜 키아빠라 그랬어요, 형님? 아니. 뭐라 그랬어? 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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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유근이, 우리 유근이. 여기서 꼴등 아빠가 누구지? 태민인가? 아니야. 아기 내려가. 그래서 언니 이겼어요. 잘인데요. 잘인데요. 자, 그래. 아 진짜로? 야 유근이가 귓속말로 준비 시작 한 번 더 하자. 유근아 가서 여기 무릎을 딱 쳐줘 알았지? 자, 어, 안 치면 안 치면 안 뽑힌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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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시작. 무릎을 쳐줘야 돼. 무릎을 쳐줘야 돼. 무릎을 쳐줘. 우와! 유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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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떻게 느껴졌어? 유근아, 쌤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꿈이 생지. 너무 쌤이었는데? 유근아, 고마워. 뽀뽀. 우와! 무료 입장권까지 내가. 오! 승일환! 이 순간. 으쌰. 넣고. 넣고. 잘했다. 가자. 자, 유근아, 여기 미술관이야. 어, 미술관. 그림, 그림, 유근아. 우와. 어, 맛있겠다. 우와, 유근아. 굉장히 굉장하다. 우와, 난 정직한데 세상은 그렇지 않구나. 근데 감성적이에요, 이렇게 온 사람. 감성적이야. 감성적이고 뭔가 차지. 줘봐, 야, 그림 봐봐. 여러... 완전. 헉? 어떻게 그린 거야? 어, 알겠어. 아빠 해줄게. 이거죠. 좋다 이런데 오랜만에 그림도 보고 애인을 구합니다. 공개 구원하셨네. 나 연락 나 번호 좋은데? 남자인 것 같은데? 어? 우리도 여기다 번호 써놓고 가자. 하나, 둘, 셋. 인상으로 나오네. 다 나왔어. 이 한 번 더 찍자. 한 번 더 찍자, 이거. 한 번 더. 우와! 하나, 둘, 셋. 운영 없어. 운영 없어. 합성해. 가자. 가자. 아빠 좀 들어갈까? 어, 야, 나 좋은 자리 잡았는데, 이제서야. 쭉 뻗어, 쭉. 쭉. 더 쭉.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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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하나, 둘, 셋. 이끈이 있네. 네. 집에 가자. 산으로 올라가 소리 한번 질러봐. 나처럼 이렇게 가슴을 펴고 쿵따를 샤바라 빠빠빠빠. 기쁜 것 슬픔에 엇갈리고 좌절하여 끙끙 교차되고 만남과 이별을 나누며 사계를 기울이니 찜들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마음먹은 대로 되도록 일이 있어다. 그런 거에 눈물을 쏟아 이렇게 돌아가니까 빠빠빠빠빠빠빠. 와우. 그래서 많이 들었네요. 국민치킨 멕시카나.